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7일이네요.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공군 국방부죠.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에 추가 도입권이 너무 좀 성급하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미국도 수량을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1, 2년만 기다리면은 미국에서의 추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못 사게 되면 못 사고 마음을 비우고, 사게 되면은 더 좋은 가격에 더 고품질의 비행기를 살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우리가 1, 2년 만에 지금 당장 스텔스기 이미 40대 보유하고 있는데 20대를 더살 그렇게 급박한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왔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이제 형식을 취해서 작성한 동영상이죠. 그럼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논거가 최근에 이제 미국발 보도를 제가 바탕으로 된 것인데 국내 이제 이 분야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을 거예요. 국내에서 뭐 보도를 당연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가 최근에 기사예요. 공군에 대한 기사고 에어포스 매거진이고 제가 최근에 해군도 비슷한 행보를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거는 또 뭐. 예, 6월 말도 기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미 공군의 최고 수뇌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 에어포스 매거진지 해당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눈과 귀로 맥락을 포함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성이 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찾아봤고, 그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오늘, 뭐랄까,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미국 국회 방송이죠. 국회 방송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한, 4~5시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요한 내용이 몇 분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에요. 여기하고 참모총장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일단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켄달 장관의 발언만을 일단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을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할때 이거는 이제 미 하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산조정위원회 소분과위 국방소분과위원회예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 이렇게 쓰고 싶다. 이거 왜 이러느냐, 저거 왜 이러느냐. 국회의원들이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켄달 장관이 답변하는 걸 제가 몇 시간을 본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충 대답해요.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F-35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냉정하리만큼 정확하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은 그 맥락을 잘못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미국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기존에 러시아만 상대하면 됐는데 지난 1, 20년간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우리 특미까지 왔다. 잘못하면 우리가 공군 이야기니까 공군 우세를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와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공군에.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 공군 장관과 미국 공군 참모총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는 어렵지만 패전, 전장에서 지는 것보다는 낫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같이 등장하는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지금 이제 편대 미국의 항공 전력을 그냥 다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 전력에 미비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공군참모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위험 감수를 해야만 한다. 자, 이두 사람의 말이 공군 수뇌부의 둘이거든요. 넘버원, 넘버투예요. 미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전반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준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소위 우리가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임을 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그런 느낌이 좀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방분야 예산조정소위원회,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한 4, 5분짜리로 만들었어요. 필요한 분량만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의역한 것을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영어 저희 자막은 참고용으로 제가 그냥 놔뒀는데, 거기도 자동 번역이라서 오류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번역만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공군 전장의 상황이 미래에는 상당히 달라지겠다라는 우려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드론이 등장하고 무인기가 등장하고, 미국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군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또 뭐랄까 이렇게 빨리 전이해야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뭐냐면 공군 전력의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미래 전장에서 적 중국군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 그래서 그거를 상정하고 중국하고 맞상대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공군 전력을 짜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있는 많은 전력들이 없어져야 된다. 예, 돈만 먹는다. 그리고 그 비용을 새로운 전력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데려와야 된다. 이때까지 가져왔던 주류, 방산업체의 기득권은 이제 덜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팍팍 전해져 와요. 그래서 향후 5년간 400대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긴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서. 그중에 예를 들자보면, 이건 뭐 다음 기회에 다른 동영상 하나 다뤄도 되는 부분인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A10 같은 경우는 21대를 이제 은퇴시킬 예정이에요. 개량 타이밍이 오면 개량을 안 하고 그냥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A10은 뭐냐면 공군 전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근접 지원기다, 공격기다. 그리고 공군 전력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상에서의 방어 전술이 기술이 훨씬 뛰어나졌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해서 A10의 생존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체하는 분량을 일단 F-16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F-16은 이거는 이제 다른 데에서 공군참모총장이나 공군수뇌부가 한 말이죠. 30년대에 되면은 또 은퇴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슬이라고 공중 조기 경보기죠. 그것도 32대 중에 15대 정도를 내년에 은퇴시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현대 전장에 맞지 않다. 예.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는데 행동으로 못 옮겼다, 이번에 옮긴다, 이런 취지예요. 전체 32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공군이. 그중에 절반 가까이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작년에 공중 조기 통제기 추가 도입권이 있었지만, 외국 기체를 선택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 기존의 기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MQ-9, 여튼 무인기도 은퇴한다. 글로벌 호크도 얼마 전에 은퇴했죠, 소울이 소문 없이. 예, 우리한테 팔고 나서. 이유는 같습니다, 다. 생존성입니다. 이슬이도 생존성이라는 부분이 커요. 예, 중국의 방공망에 사정거리가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 같은 상대를 대상으로 전투를 벌이기에는 지금 언급된 이런 기체들의 생존성이 보장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ince World War II, midway through it, we've dominated airspace in our war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e, political leaders and ordinary citizens, are very fully aware of the progress going on in China. In your opinion, the fight tonight and in the future as we go through these process changes, we're going to be able to dominate airspace so that we can win, fight and win in the fight tonight. No potential adversary of the United States should doubt for a moment the capability or the resolv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to do what it would be asked to do. We have the most formidable fighting machine on the planet.
But we are being challenged, and we are being challenged very effectively. The threat briefing that I talked about earlier lays out the ways in which we're being challenged. So we have to move to a next generation of capabilities as quickly as we can. There's no doubt about that. The Chinese have been watching the American way of projecting power since the first Gulf War 30 years ago. And they spent the last 20 or 30 years investing in things designed to defeat the United States. So we have to respond to that. And as General Brown has said, you know, we have to accelerate change or we will lose. And that's an exactly accurate statement.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with the budget in 23 is to affect some of that change. CQ, do you want to add anything? The commander of the U.S. European Command testified about the incredible capabilities of the F-35 deployed in the region. However, the budget request reduced the number of F-35s the Air Force wants to buy. Secretary Kendall, can you please explain the reduced number in your request and if the Air Force is still committed to the F-35 and to what degree? Congressman Granger, I'll answer the second part first. Absolutely committed to the F-35. It's a cornerstone of our fighter fleet and will be for many years to come. You know, people have asked me if we're committed to the program. We're 15 years into production, and I expect we will be buying it for another 15 years. The reduction we took this year, and we'll probably extend it to next year, was based on a number of factors. There were a number of things we needed to do in the TAC Air portfolio. One of them was to buy out the remaining number of inventory of F-15EXs that we need for the capabilities that the F-15EX would provide. We want to increase the funding for the next generation of air dominance, which will be the follow-on to the F-22. We have some other programs we need to move for as well. We also are very interested in insistent on getting the Block 4 capabilities for F-35. And the contractor's been late in delivering them so far, so we want to see evidence that he'll be able to accomplish that before we increase the production. So that was a major factor as well. Thank you.